왼발로 조금 낮게 네. 잡아놓고 아, 뒤쪽 오른발 슛 네. 아직 있어요. 자, 접어놓고 골! 골! 결국 들어갑니다. 아, 정말 7점 타이기네요. 네, 네. 김소우의 득점. 부산교통공사 한 점 리드합니다. 자, 지금 정규진 골키퍼가 일단은 혼전 상황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만 김성웅 선수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은 다른 방도가 없죠. 네. 아,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던 부산교통공사. 네. 홈에서 드디어 원하고 원하던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정말 오랜만에 이 홈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산교통공사고요. 네. 순간적으로 앞선 장면에서 이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 대응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던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차례의 슈팅 그리고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줬던 부산교통공사였습니다. 자,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끝까지 가져갔던 김소웅. 뭔가 포효하는 저 장면이 선수들의 속도 살리면서 아, 수비 한 명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좋아요. 신영준 접어놓고 왼발 골! 신영준입니다. 스코어 2대0. 자, 지금 부산교통공사 이 한 번의 역습 찬스가 있었는데 네. 앞선 장면에서 이민우 선수가 재치 있게 수비 한 명을 제쳐냈고요. 그리고 신영준 선수의 왼발 클래스 여전합니다. 네, 와 정말 준비했던 셀레브레이션까지. 와, 지금 이민우 선수의 이 크로스 너무 정확하게 배달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신영준 선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왼발에 잘 걸리게끔 세컨드 터치까지 정말 완벽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신영준 선수 또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시즌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중앙 쪽에서 소유권을 목포가 가져옵니다. 자, 기회예요. 살짝 밀어줬어요. 자, 김유성 들어갑니다. 김유성! 골! 김유성입니다. 와, 지금도 이 김유성 선수가 상대 수비에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지컬로서 이겨냈고요. 네. 마무리 슈팅은 골대를 향한 마지막 패스라는 명제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 슈팅이었습니다. 역시나 목포의 득점은 김유성이 해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따라갈 수 있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FC 목포고요. 네. 아, 지금도 박청유 골키퍼도 전혀 손 쓸 수 없는 대각 슈팅으로 또 꽂아버리고 있는 김유성 선수입니다. 크로스 이쪽 중앙 쪽에서 원터치 박사 좋은데요? 박성열 아직 있습니다. 반대편 골! 말도 안 되는 득점 금동호. 자, 지금 채 1분이 됐나요? 곧바로 또 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FC 목포고요. 네. 지금 부산교통공사 수비 집중력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스코어 2대2. 와, 지금 너무나도 강렬하게 몰아붙였던 FC 목포고요. 네. 지금 골키퍼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박승희 선수가 침착하게 여기서 동료를 바라봤던 시도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아, 정말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중앙 쪽으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자, 공격 숫자 좋은데요. 이유철의 패스 박스 안에서 반대편 골! 이번에도 김유성. 와, 오늘 김유성 선수의 날이네요. 김유성이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순간적으로 역습 찬스를 나섰는데 네. 목포가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 바로 역습 아닙니까? 와, 찾아온 역습 찬스도 마침표는 김유성 선수의 몫이었습니다. 김유성의 멀티골, 이제는 목포가 역전의 성공,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이 경기를 목포가 뒤집네요. 네. 지금도 이 김유성 선수가 라인 잘 보면서 조절을 했고 지금 순간적으로 목포가 워낙에 공격 숫자를 잘 가져갔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도 뒷걸음질치면서 수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 김유성이 벤치까지 달려가서 이 모두가 기쁨을 나눴습니다. 따돌렸고 오른쪽에 이강옥 선수가 스피드를 붙입니다. 이강옥 낮게 걷어냈습니다. 네, 이번에 낮은 크로스는 수비수한테 읽혔네요. 네, 이강옥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시영으로서는 이런 압박을 빠져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들어갔습니다.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태현찬입니다. 네, 태현찬 선수 방금 득점이 들어갔는데 리플레이 통해서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리플레이가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득점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태현찬 선수가 이렇게 된다면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네, 태현찬 선수 입장에서도 첫 골이 굉장히 많이 그리웠을 텐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1위 시흥 아닙니까? 수비가 네. 강한 1위 시흥을 상대로 오늘 또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창원시청 축구단의 주장을 맡고 있는 태현찬의 1호 득점이 나왔고요. 이강옥 선수의 크로스. 자, 그리고 수비 굴절 이후에 들어갔군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행운의 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태현찬 선수의 이 슈팅이 지금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사실 김상재 선수가 첫 번째 슈팅을 막기 위해 몸을 날려놓은 상태여서 빈 골문으로 그대로 공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상균 선수 맞고 들어가며 보냈습니다. 재차 클리어. 원터치 돌려주면서 뛰어가는 박동훈, 그리고 가운데 돌파 루안입니다. 넓은 공간 배달이 됐습니다. 오윤석 터치가 길었는데요. 연결됐습니다. 오윤석 슛! 골! 오윤석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2대요. 네, 오윤석 선수 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골문 구석을 보고 완벽하게 찔러 넣는 슈팅이 골문 구석 하단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준 김상재 선수도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공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윤석 선수가 정말 전반전에도 손흥민 선수와 같은 그런 드리블 능력을 보여줬었는데 후반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0 앞서 나갑니다. 네, 방금 오윤석 선수 슈팅 굉장히 좋았는데 다시 보시죠. 자, 첫 터치가 조금은 길었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좋게 흘러가면서 태현찬 선수가 또 어시스트를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센스 있는 저 힐킥 패스가 오윤석 선수가 슈팅하기 좋은 위치로 흘러갔고 오윤석 선수는 그걸 그대로 차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태현찬 선수는 오늘 경기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원시청 아자아자 무실점 가자 또 이렇게 나왔고요. 네. 앞쪽으로 뛰어 보냈습니다. 태현찬이 받았습니다. 태현찬 슛! 골! 결국에는 태현찬이 방점을 찍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 같은 경우에는 중원이 없고 수비와 공격에만 지금 몰려있다 보니까 역습 한 방에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태현찬 선수 굉장히 좋은 찬스가 찾아왔고 골키퍼 정면에서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라인을 끌어올렸던 시흥시민축구단, 하지만 태현찬 선수가 허락하지 않았고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시흥은 오늘 지금 라인을 끌어올린 게 계속해서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태현찬 선수는 오늘 리그 1호 득점 그리고 2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되면 네, 이 패스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자, 그리고 골문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네, 지금은 골키퍼가 각을 좀 좁히고 나오려고 했는데 네, 침착하게 네, 득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샤우팅을 해야 되는데 골 샤우팅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태현찬 선수가 정말 오늘 만점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도 정말 센스가 뒤지지 않으시군요. 정말 이 경기를 지켜보시는 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안은산과 이상엽, 이번에도 안은산 감아줍니다. 날카롭게 뒤집습니다. 슛!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파주 시민축구단. 자, 지금 정말 날카롭게 흘러갔는데 결국에는 발끝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박종성 선수입니다. 자, 이 박종성 선수 오늘 전우란 선수를 대신해서 선발 출전을 했는데 이 공격적인 면에서까지 골을 기록하네요. 이렇게 되면 이은호 감독의 이 선발 기용이 적중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두 경기가 약간은 부진했는데 오늘 경기 바로 적중합니다. 이은호 감독. 여기에서 문진용 선수가 되지 못했는데 뒤쪽에서 박종성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에는 날카로운 안은산의 왼발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자, 박스 안에서의 선수들 끝까지 시작.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뒤쪽으로 한 번에 박스 안쪽 슛! 슈트! 만듭니다. 정호영. 자, 정호영 선수 교체 출전하고 나서
자, 본인의 역할, 본인이 왜 팀의 중요한 선수인지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윤노 감독이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던 선수가 바로 정호영 선수인데 정호영 선수가 귀중한 순간 귀중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수비의 압박을 이겨내면서 방금 칩샷이었나요? 붕 뜨면서 들어갔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궤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슈팅을 가져갔었던 정호영. 추가 득점. 이제 양팀의 스코어 격차는 두 점 차입니다. 자, 남은 시간을 보면 이건 쐐기를 박는 골일 확률이 높은데요. 자, 파주 결국에는 계속해서 두드리고 선제골을 기록한 이후에 후반전 강릉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추가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선 골키퍼의 킥 이후에 유신 선수의 머리를 맞고 이렇게 교체로 들어온 두 선수가 합작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유신의 도움, 정호영의 득점. 정호영 선수는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윤노 감독 1위를 수성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잡으면서 용병 멋지다 이런 댓글이 또 올라왔는데 그만큼 정말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네, 멋지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한 골 차였는데 두 골 차로 쐐기를 박는 득점 정말 멋있었습니다. 가운데 아크 장면 공간이 생겼습니다. 원터치 좋아요. 들어섰습니다. 슛! 골! 만의 득점이 나옵니다. 백승우. 자, 강릉 이렇게 질 수 없죠. 자, 남은 시간 얼마 없지만 자, 계속해서 공격적인 움직임 보여줘야겠습니다. 두 점 차라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단 한 점 차. 알 수 없는 결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자, 리그 내에서 유일하게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 강릉 이렇게 질 수 없습니다. 자, 강릉 시민 축구단 마지막에 불씨를 살려낸 선수가 백승우 선수였습니다. 자, 원터치 가운데로 빠져나왔고 움직임 보세요. 정말 좋았습니다. 자, 원터치로 돌려주는 이 유호성 선수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침착하게 백승우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 상대형 무승부를 제외하면 모두 승리를 또 홈에서 거뒀습니다. 양주의 역습 상황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계속 몰고 갑니다. 문슬범 템포를 조금 죽였습니다. 오른쪽으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윤도아의 골이 나왔습니다. 윤도아의 헤더골. 양주시민축구단 울산시민의 홈그라운드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전반 32분 오히려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선제골의 주인공 오늘 뜨거웠던 윤도아였습니다. 양주가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빠른 한 차례의 크로스가 있었고 윤도아 선수가 이를 헤더로 돌려놓으면서 왼쪽 골망을 갈랐습니다. 네, 여기서의 크로스가 또 절묘하게 들어왔고 아, 윤도아의 헤더가 맞았습니다. 먼 거리에서의 크로스 잘라먹는 윤도아. 최성겸 골키퍼를 벗겨내면서 양주시민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패스가 짧았고요. 최정훈 직접 치고 나오면서 전방까지 한 차례 뒤쪽으로 문기한이 전방 바라봤습니다. 남윤성인데요. 한 차례 짚고 넘어졌지만 주심의 휘슬은 오 풀렸습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경주한 수원 선수단은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 남윤성 선수가 좋은 터치 이후에 수비를 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졌었고 주심 휘슬을 불면서 페널틱 들어갑니다. 슈팅! 골! 문기한 선수 팀의 주장으로서 첫 번째 선제골을 팀에 안깁니다. 스코어 1대0. 당진시민축구단 자신들의 홈에서 경주한 손을 상대로 결국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문기한 선수가 여유롭게 처리했습니다. 이 왼쪽으로 강하게 찼었고 김태용 선수가 방향을 잃긴 했습니다만 공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막아내는 데까지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문기환 선수의 페널티킥 선제골이 있으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0. 당진시민축구단이 한 점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경주한 수원 축구단은 한 점 뒤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이 공격의 고삐를 빠르게 해야겠는데 오 방금 상황 골! 경주한 수원 축구단 바로 동점골을 해냅니다. 그 주인공 이지홍.
선제골을 내준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지용 선수가 바로 팀에게 동점골을 선물했습니다. 이 크로스가 최용호 선수 머리에 살짝 스쳤고 수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틈타서 이지용 선수가 그대로 슈팅 마무리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제 승부의 균형이 깨졌다라고 말씀드린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승부의 균형은 다시 한번 맞춰졌습니다. 전반전 종료 직전 양 팀에 썼는데 다시 한번 경주가 공을 가져왔네요. 경주의 공격 찍어 차준 크로스 머리로 건드리고 세컨볼 살짝 흐르면서 그대로 슈팅 수비 못 맞고 다시 한번 잡습니다. 크로스 올라갔고 헤더 세컨볼 슈팅 골 경주한 수원 축구단 결국 역전 성공합니다. 오늘 멀티골 이지홍 이지홍 선수가 팀에서 오늘 경기 두 번째 골, 자신의 두 번째 골 만들어냅니다. 전반전 종료 직전 동점골에 이어서 팀에게 역전골까지 성공하면서 오늘 MVP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지홍. 이 크로스 처리가 약간 애매했었는데 이 애매한 세컨볼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머리로 자신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시즌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낸 이지홍. 짧게 전방으로 그대로 골대 쪽을 바라봤는데요. 슈팅! 골! 엄청난 초장거리 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는 1-3. 와, 방금 득점은 뭔가요? 골키퍼가 나와있던 틈을 타서 그대로 찔러봤었던 슈팅이었는데 손경환 선수의 엄청난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손경환 선수가 당진 시민축구단의 김태곤 골키퍼가 나왔던 것을 보고 바로 오른발로 때려봤는데 그게 그대로 골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손경 분명히 오른발이 날카로운 장지성. 크로스 살짝 찍어 찼습니다. 안쪽으로 일단 헤더. 뒤쪽에서 슈팅! 골! 스코어 4-1. 교체 출전 박정수의 팀의 네 번째 골. 박정수 선수가 오늘 경기 쐐기골을 꽂는 듯합니다. 방금은 세컨볼을 박정수 선수가 너무나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대로 오른발로 때린 공이 골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세컨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발 핫발리 슈팅은 그대로 골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윤진이 헤더로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까를로스가 잡습니다. 찔러주는 패스 뒤돌면서 좋은 움직임 슈팅! 골! 화성FC의 전반전 종료 직전 첫 번째 선제골을 가져갑니다. 그 주인공 김빈식. 사실 앞서서 여러 차례 공격 찬스에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골대로 향하는 슈팅은 없었거든요. 전반전이 끝나기 1분도 되기 전에 김민식 선수가 결국 완벽한 슈팅을 통해서 팀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스코어는 1-0. 이관표가 끊어냈습니다. 그대로 침투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슈팅! 골! 대전항공철도 결국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교체 출전 송수영 다시 한번 교체 출전의 신화를 써냅니다. 자신의 시즌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낸 송수영. 그 과정에서는 이관표의 명품 왼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김투하는 움직임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슈팅! 골! 송수영 이번 경기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자신이 대전항공철도의 해결사임을 모두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송수영 결국 팀의 역전을 안겨줍니다. 네, 침투 패스가 너무나 날카롭게 잘 들어갔었고 수비가 바로 옆에 붙어있던 상황이긴 했었고 K3리그 구단들이 많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팀이 또 청주FC죠. 그렇죠. 자, 지금은 청주의 기회인데요. 자, 사이 공간 빠져나왔습니다. 자, 네! 흘렀는데! 네! 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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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은 김정훈인데요. 자, 김정훈 선수가 득점을 펼쳤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서는 이 도움만을 두 개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선 득점으로 본인 능력을 증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평택에서 정말 작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정훈인데 약간 갇혀있는 듯한 선수들인데요. 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중앙에 있는 두 명의 미드필더가 지금 계속 고립되고 있는데 아, 네, 보겠습니다. 아, 좋았어요. 연결됐고요. 자, 골! 동점 컷! 골딩! 자, 노영훈 선수가 이 직전에 슈팅은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잘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17분에 따라가네. 홈팀 포천입니다. 와, 전반전 17분 만에 벌써 두 골이네요. 네, 저희가 이 포천의 중앙이 묶였다라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번에는 중앙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뒤로 보내면서 이 쉽지 않았던 기회였는데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야, 이규로 선수의 정말 레이저 송구였고요. 거기다가 이광재 선수의 완벽한 컷백 그리고 마무리는 노영훈이었네요. 네, 확실히 올 시즌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이광재 선수가 침투를 굉장히 잘해줬고 네. 마무리까지 노영훈 선수가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팀 모두 아, 지금도 자, 좋아요. 자, 오른쪽에서 권영현 올려줬고 자, 자, 지금은 수비가 좋았고요. 세컨볼 아직 있습니다. 이풍범 자, 잘 내줬는데 자, 성명근 골! 아! 성명근 자, 네, 정말 이 수비수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중거리 슈팅 정말 절묘하게 구석으로 꽂혔습니다. 야, 이 하트는 100개 1000개에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 최상현 감독이 이렇게 정말 꽉 껴안아주고 있는데 이 용병술이 정말 잘 통한 이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이 풍범의 이 센스 있는 패스가 좋았고요. 네. 아, 정확하게 오른쪽 구석으로 찔러넣었던 송명근이었습니다. 자, 그 직전에 오른쪽에서 교체로 들어간 권영현 선수가 한 차례 흔들어줬고 또 중앙에서는 또 교체로 들어간 송명근 선수가 마무리까지